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눈도 그만 둔 눈도 많이 녹아내리고 사방이 질척질척하죠. 그러나 이 차에 대한 고민은 밤낮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의심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어요. 퓨얼 프레셔 정상이고, 각종 센서들 다 정상이고, 시그널 나오는 거다 정상이고, 이슈 의심하는데 이슈가 의심이 된다라는 점 하나도 없어요. 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노이드 테스트 다 정상. 그리고 뭐 점화 플러그, 스파크 플러그, 전기 개통 전혀 이상 없어요. 스타트 모터 이상 없어요. 그라운드 지점 다 확인해도 이상 없어요. 한 가지 그러면은 이제 전기 배선 쪽인데, 전기 배선이 연결은 돼 있는데 아주 탄탄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살짝 연결돼 있어서 다이그노시스를 아예 못하게, 아예 그냥 끊어져 있으면 쉽게 붙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전선 배선을 따라 가보는 거예요. 이런 밤에도. 그래서 인전 찾은 게 뭐냐면, 메인 프레임하고 이 샤시, 어떤 모든 기관들의 그 연결이 그 샤시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 메인 프레임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샤시하고 프레임하고 점프 케이블이 필요한데, 그 점프 케이블이 이 차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앞바퀴 있고요. 앞바퀴 뒤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요. 이게 샤시고, 샤시 파트고, 이게 여기가 샤시 파트고, 이쪽이 이제 메인 프레임이에요. 여기 있죠. 요선하고 여기랑 연결이 되죠. 굉장히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지금 할게 뭐냐면, 여기랑 뜯어서 내일 아침에 그라운드해서 점프선을 대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지금 그 멀티메터로 두 사이에 연결이 좋나 안 좋나를 테스트를 해 봤는데 안 좋아요. 왜? 표면에 녹이 있어서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이 점프 케이블, 어차피 이쪽도 네거티브 차지, 이쪽도 네거티브 차지, 이쪽이랑 이쪽 전기 잘 통해서 모든 지역에다 네거티브하게 흐르게 하는 역할이니까 한번 그거를 내일 해보려고요. 아이고, 아이. 녹이 많이 쓰는데 싹 철망으로 브러쉬했더니 깨끗하게 됐죠. 이것도 깨끗하게 됐고, 이쪽도 깨끗하게 화장실 들어갈 때만 새 브러쉬로 싹 닦았습니다. 자, 연결 부위 녹을 완전히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다 제거하고 두 개로 이렇게 연결을 잘 해줬습니다. 시동을 걸어 보죠. 처음으로 의심되는 거는 이 차체 프레임하고 이 메인 프레임하고 접지 상태죠. 메인 프레임은 이거죠. 메인 프레임. 저 뒤에까지 양쪽으로 스켜가는 거. 차체 프레임에 이렇게 접지되는 경우도 많고, 접지선이 어디 있나 봅시다. 차 메인 프레임에 접지된 게, 이렇게 안 보이지? 보통 이렇게 쉽게 보이는데. 아, 이게 하여튼 두개 접지선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요 차, 패싱저 사이드 밑에를 보면은, 여기요. 예. 여기 차체 프레임하고, 뭐야. 외곽 판넬하고, 차체 프레임하고, 네거티브 전기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면, 어젯밤에 저쪽 그라인드에서 붙여놨는데, 저거를 한번 원인인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하고요. 볼테이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징 중이고, 시동 걸어보고, 시동이 안 걸리네요. 하얀 연기 나오는 거는 그대로고요. 아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슈인가?
도대체 왜 태양량이 나오죠? 이 가스 냄새가 혹시 퓨얼 인젝션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뭔가 컴퓨터에서 스크롤업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밖에 없습니다.